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창원인데 여기 국도를 지나다가 길가에 멋진 고래등 같은 한옥집이 있어가지고 그 주인 아주머니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 지금 뭐 저는 주말 세컨하우스는 아니고 여기서 거주를 하시는 분이고 다행히 또 촬영을 허락을 해주셔서. 집안은 공개를 하면 안 된다고 하시고, 여기 위치도 공개 안 한다는 조건에서 제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잔디도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지금 이제 파릇파릇 잔디가 이제 올라옵니다. 이제 따뜻한 봄이 되니까 잔디가 올라오고, 여기 보시면은, 앞쪽에는 이 집은 남향으로 해가지고, 멋지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아주 햇살이 잘 드는 아주 양택의 자리에 집을 한옥을 지어 계십니다. 저희 고향집에도 이런 정자가 있는데 이 정자가 지금 옛날에는 한500 정도 하면 됐는데 지금은 한 7, 800 이상 줘야 된답니다. 이게 나무 가격하고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야 멋집니다. 여기서 차도 한잔 마시고 막걸리도 한잔 먹고, 진짜 힐링이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 멀리 바라보면서 힐링을 할수 있는 아주 멋진 휴식처가 되겠습니다. 이런 원두막이 정말 좋습니다. 여름에 이렇게 시원한 바람도 불어오고, 이 구조가 상당히 좋아요. 이 석갈에 순수하게 나무하고 기와로만 이렇게 지었거든요. 아, 멋지죠. 물론 겨울에는 추워서 사용 못하지만은 봄부터 가을까지는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고 기술이 좋으신 분들은 이거 직접 DIY로 만드셔도 됩니다. 나무 사다가. 근데 저도 계산을 해봤는데 나무값이 너무 비싸더라고. 오히려 그냥 사는 게더 쌉니다. 이게 저 김해 쪽에 있는 그쪽에 김해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거 다 만들어 가지고 카고 트럭에 싣고 와서 크레인으로 딱 내려줍니다. 그래서 직접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전문가들이 만들어서 훨씬 더 깔끔하고 예쁩니다. 이 소나무가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나무인 것 같은데 이 집을 성토를 하면서 나무를 손안 대고 이렇게 구덩이처럼 바위를 쌓아가지고 이렇게 소나무가 자라고 있고 소나무가 상당히 크네요. 그 다음에 여기 장독대도 있는데, 야, 장독대. 아주머니, 이제 간장, 주인장 아주머니께서, 간장, 된장, 이런 거를 여기다 직접 이제 해 드시는 그런 항아리 단지들이, 장독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정자 앞쪽에는 지금 큰 사각형 바위가 있는데, 여기 앉아서 휴식을 해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앞쪽에 뜰을 아주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보시면은 큰 꽃밭이죠. 꽃밭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까 그 촬영 허락을 받을 때 제가 처음에 아주머니께서 촬영을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유, 그거 왜 그러십니까? 저 바깥에만 좀 구경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바깥에도 구경하면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한 2년 전에 어떤 유튜버가 와서 이 집을 소개를 했는데, 위치까지 공개를 하는 바람에 사진 찍으러 오시는 동호회 분들이 와가지고 꽃밭을 밟고 막다 망쳐놨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께서 촬영을, 못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정확한 위치는 공개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 안도 안 보고 바깥에만 보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겨우 어렵게 양해를 구하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면은 원두막이 있고 큰 소나무가 이렇게 있고 장독대도 있고 요새 이제 황토벽이죠. 황토벽인데 아마 안에 단열은 다 하신 것 같아요. 요새 새로 지으면 단열재 다 넣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래등 같은 집을 지어놨고 오 잔디 정원도 상당히 널찍하게 해놨습니다.
예, 저 앞쪽에 보시면은 이런 야산들이 쭉 있고 크게 높은 산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 도로가 바로 요 앞에 있거든요. 2차선 국도가 있어 가지고 접근성도 상당히 좋네요. 이제 정원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석축 바위에도 예, 화분들이 엄청 많네요. 분재도 있고 요 위에 보면은 각종 꽃, 예, 제가 이름을 다 모르겠습니다. 꽃들이 이렇게 화분에 심어져 있고, 예,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입구 쪽인데, 예, 꽃들이 정말 다양하게 식물은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여기에다 카페를 하면 이 정원 때문에 손님 많이 올 것 같은데, 이제 정원 입구로 들어가면 정원이 한 5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널찍하네요. 아, 꽃들이 아주 예쁘고, 예, 이런 노란 꽃들이, 야, 지금 이제 봄철이라 가지고 꽃이 지금 한창 피어오르는 그런 시기입니다. 아, 여기 튤립도 밭도 있네요. 튤립. 야, 예, 여러 가지 색깔 종류별로 예, 다 심어 놓으셨네요. 야, 정말 멋집니다. 야, 할미꽃 보십시오. 할미꽃. 야, 아, 정말 이 정원 이 농사를 잘 지어서 할미꽃이 엄청 큽니다. 잘 자랐어요. 와, 엄청나네. 예, 허리가 꼬부라졌다 해가지고 할미꽃이죠. 처음 보는 꽃인데 이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 꽃 이름 뭔지 저는 모르겠네요. 아, 정말 저도 이런 한옥을 하나 짓고 싶어요. 와, 한옥이 멋지죠. 예, 주인 아주머님께서 꽃집을 하시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여기 예, 하우스 만들어 가지고 이제 겨울에 추우니까 화초들을 여기에 넣어 놨네요. 여기 큰 불독이 하나 있는데 안 짖어요. 야, 니 그래 가지고 집 지키겠냐. 아, 사람이 와도 그냥 들어놓아 있네요. 오늘 길 가다가 예, 우연히 발견한 멋진 한옥집 전원주택 리뷰를 해 봤습니다. 여기 창원 시내하고 가깝거든요. 창원 시내 10분만 15분, 예, 그 정도만 뭐 마산까지 들어갈 수 있는 데이기 때문에 예, 교통도 좋습니다. 아, 멋진 한옥집 오늘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예,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멋진 전원주택 있으면 찾아서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